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에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또 졸업하고 나서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또 서울 종로에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주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살다가 지금은 공기 맑고 물 맑은 거제에 내려와서 살면서 이렇게 유튜브 강의도 하고 또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뉴스 중에서 CNN10 뉴스를 교재로 합니다. 이 뉴스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고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0분 동안 진행이 되고 보통 3개 정도의 주제를 다루는데 저는 시간상 첫 뉴스 하나만 다룹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일 뉴스를 가지고 매일 수업을 합니다. 저희 수업은 4부로 구성이 되는데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2부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4부에서는 첫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단어들 올려놓고 또 당일 뉴스의 첫 화면을 올려놓으니까 그걸 보시고 수업이 끝난 후에 꼭 찾아가셔서 오리지널 뉴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하시고 싶은 분은 첫 번째로 단어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외워야 될 단어가 1부, 2부에서 한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은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합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편하고 쉽게 단기간에 큰돈 벌게 해주겠다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문법 모르면 절대 고급 영어 할수 없습니다. 문법은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법에서 가장 기본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문법책에 나오는 설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문법이 자기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정복해서 가정법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모르고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good morning 이러한 그야말로 왕초보 영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에서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나중에 종로에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법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놨고 또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시도해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은 현재 밑바닥에 있더라도 고급 영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몇 분 안 되시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열심히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고 한번 무료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에게 지도받으면 더 빨리 확실하게 발전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 청취를 위한 필요 조건 첫 번째 단어 실력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은 그 뉴스 무슨 뉴스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단어를 알더라도 긴 문장을 독해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은 무슨 뉴스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뉴스 문장을 보면 몰라도 들으면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엄청난 억지입니다. 문장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 쉬운 것도 못하면서 어려운 거 할 수 있다. 그거는 너무 심한 억지입니다. 세 번째로 영작.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독해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시라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시라 그러면 영작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영어 실력 제가 책임집니다. 자, 오늘 5월 24일 뉴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주세요. 시작. So, 단어 암기하셨으면 첫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begin today through the confusion in the nation's capital. Check out this photo. Looks pretty real, right? Well, it's not. This fake image appears to show a major explosion near the Pentagon, but experts say the image has all the makings of being generated by AI or artificial intelligence. It was even shared by numerous verified Twitter accounts with blue check marks, including one falsely claiming it was associated with Bloomberg News. The fake 예, 엄청 빠르죠.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단어 아직 못 외우신 분 마저 외워주시고 We begin today through the confusion in the nation's capital. Check out this photo. Looks pretty real, right? Well, it's not. This fake image appears to show a major explosion near the Pentagon. But experts say the image has all the makings of being generated by AI or artificial intelligence. It was even shared by numerous verified Twitter accounts with blue check marks, including one falsely claiming it was associated with Bloomberg News.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듣는 걸 마음속으로 잘 정리하셔서 무슨 이야기였는지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거의 없는 분도 이 단어 보면 대충 짐작이 가지요. 그 짐작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So, 하셨으면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는데 1단계로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그 미국인 발음을 들으시고 자기가 알아들은 대로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따라한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So we begin today. Through the confusion. In the nation's capital. Check out this photo. Looks pretty real, right? Well, it's not. This fake image of appears to show a major explosion. Near the Pentagon. But experts say the image has all the makings being generated by AI. Or artificial intelligence. It was even shared by numerous verified Twitter accounts with blue check marks including one falsely claiming it was associated with Bloomberg News, the fake자, 이제는 2단계로서 반대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요 한글을 보고 영어로 말하게 해주시고 또 미국인 발음이 한 번 더 나오니까 또 듣고 따라해 주세요. So we begin today. Through the confusion. In the nation's capital. Check out this photo. Looks pretty real, right? Well, it's not.
this fake image of appears to show a major explosion near the Pentagon. But experts say the image has all the makings being generated by AI. Or artificial intelligence. It was even shared by numerous verified Twitter accounts. With blue check marks including one falsely claiming it was associated with Bloomberg News, the fake자 이제 3단계로 장문 독해 들어갑니다. 예, 요거 화면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셔도 좋고 소리내서 번역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은 시간은 두 배로 더 걸리고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 한글로만 적으시든지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그래서 번역 끝나면 다시 플레이해서 답과 맞춰봐 주시고 자 번역 시작 자 이제 반대로 4단계 장문 영작합니다. 여기서도 적어서 영작하셔도 되고 소리내서 영작하셔도 됩니다.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처음에 위로 시작했던 문장 시작
자, 이제는 여기 일곱 단어 보시면서 일곱 문장 연속해서 말하기. 화면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로서 그 다음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하는데, 일단 여기 화면 보심 정지시켜 놓고 단어 한번 암기해 주세요. 시작. 예,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그 다음 뉴스 들어봅시다. Fake image from the fake account posted, quote, large explosion near the Pentagon complex in Washington, D.C. Initial report. Well, local officials were cognizant of these false reports, and they confirmed that no such incident occurred. And experts said the building in the image doesn't even closely resemble the Pentagon. The fire department in Arlington, Virginia, responded in a tweet stating that the department and the Pentagon Force Protection Agency were, quote, aware of a social media report circulating online about an explosion near the Pentagon. There is no explosion or incident taking place at or near the Pentagon reservation, and there is no immediate danger or hazards to the public, unquote. Now 예,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예, 단어 확실하게 못 외우신 분은 다시 한번 외워주시고, The fake image from the fake account posted, quote, large explosion near the Pentagon complex in Washington, D.C. Initial report. Well, local officials were cognizant of these false reports, and they confirmed that no such incident occurred. And experts said the building in the image doesn't even closely resemble the Pentagon. The fire department in Arlington, Virginia, responded in a tweet stating that the department and the Pentagon Force Protection Agency were, quote, aware of a social media report circulating online about an explosion near the Pentagon. There is no explosion or incident taking place at or near the Pentagon reservation, and there is no immediate danger or hazards to the public, unquote. 예, 역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자신이 들은 걸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요거 번역해 주시고. 예, 요건 조금 이따 분석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예, 번역. 자, 이제 한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 문장 여러 개로 나눠서 한번 분석하고 해석해 보죠. 자, 요 문장. 번역 시작. 예, 요첫 문장 번역 시작. 예, 여기서 스테이팅은 말하단데 분사구문. 그래서 부대 상황으로 할 수도 있고 결과로도 할수 있는데 일단 결과로 해봅시다.
이걸 부대 상황으로 하면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소방부는 이렇게 말하면서 한 트위트에서 반응했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스테이팅 이하를 형용사구로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소방부는 한 트위트에서 한 트윗에서 반응했다. 이렇게. 아이고, 제가 막 헷갈립니다. 긴장돼서. 다시 한번. 이때 스테이팅을 형용사구로 하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소방부는 한 트윗에서 반응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과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예. 번역해 주시고. 자, 이제 짧은 영작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영작. 자, 요거 영작. 네, 영작. 자, 이제 전체 번역해 주시고. 자, 이제는 전체 영작 해주시고. 자,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암기해 주세요. 시작. 예. 요게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뉴스 첫 화면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단어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정지시켜놓고 번역하고 영작하고 하면서 따라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같이 특별한 분은 1,000명에 한 명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 나가시든지 여러분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혹시 나는 머리가 나빠서 하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머리 나빠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저 수제들 다 앞섭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인내하시고 참고 노력하시면은 나중에 반드시 크게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셔서 꼭 한번 알아봐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